첫애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서 야근을 못했어요. 그래서 무리를 좀 했는데 유산이 됐어요. 유산하고 이틀 만에 다시 출근했고 이약 물고 이래서 승진도 했죠. 그 이후에 민수를 가졌고요. 근데 임신한 여직원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위국가를 줘요. 따라서 맞으면 해고고요. 혜미 씨 보기에 제가 되게 바보 같았죠. 언니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. 언니요? 우리끼리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웃기잖아요.